제가 퇴직할 때쯤 국민연금이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몽창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을 좀 할 거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주지 못하게 하고 정지를 딱 시켜버리는 법을 공포했어요. 하고는 연금을 주겠다. 연금을 주겠다. 네, 일시불로 그때 내가 못 받았어요. 법이 통과되기 전 퇴직자는 일시불로 줬고, 그래서 나는 한 3,5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사업할 거라고 계획을 해가지고 신설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00번도 더 갔다 왔어요, 싸우러. 그런데 법이 딱 통과되어 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여당에서 막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일시불로 주고 유흥자를 줬어요. 네, 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받은 돈보다 지금까지 받은 돈이 한 달에서 뭐 20만 몇만 원, 30 몇만 원 올라가가지고 지금 받은 거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받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으면 거의 1억 받을 것 같아요. 한 10분, 10분만. 네. 가까이 받는 게 나아요. 예. 받으면 맞아요. 감사하면 맞아요. 아니, 망할지 안 할지 돈 벌지.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 재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하형시키고 죽이는 핍박이 1260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1227년이니까 1798년이 되기 전 아닙니까?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이 조직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예수회. 그래서 1620년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발견해서 종교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1620년. 그래서 1776년 7월 4일날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아까 새끼 양 같은 데 두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두 뿔은 새끼 양이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는 뿔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 뿔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조직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뿔은 법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뭐가 없는 나라? 법왕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 왔기 때문에 뭐가 없는 나라 미국은? 법왕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왕 독재 왕 문제가 되니까 영국은 아직도 여왕제도 있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 그래서 두 개. 모든 백성은 동일하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독립선언을 했는데, 미국 법을 만든 사람은 세 번째 임금이었던 누구예요?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니고 제임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하고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 법은 유진산 씨가 만들었죠? 네? 법학자. 네, 이성만 박사님하고 같이. 그때 법을 만들 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끝내자. 그래서 종교자유국가를 만든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종교자유국가죠. 네, 근데 지금 나중에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 법왕권의 역사가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810년인데 1798년을 빼면 몇 년이 남아요? 네? 12년이죠. 12년. 네? 12년이 남지 않아요. 1810년이니까. 그래서 12년 전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법왕이 몰락되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가 이제 세상에 퍼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들이나 제롬이라는 사람이나 나중에는 그 제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든지 배를 타고 있는 선장이 진실한 기독교인을 만들어 만나가지고 그 선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가 미국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걸 공부해 보니까
2300년이라는 2000 어디가 버린 아까 써놨는데 2300주야가 2300년이라고 할 때 아닥사르다 왕 BC 457년부터 시작이 돼서 7년과 62년을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27세에 침례를 받고 31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538년부터 그때부터 천주교의 흑발이 시작해서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군대에게 잡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종교 자유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사이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역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마지막 날이 1844년이 딱 나옵니다. 지금으로도 몇 년 전입니까? 196년입니까? 네? 167년입니까? 196년입니까? 네. 한번 해. 2012년 빼기 1844년 하면은 얘기하면 얼마요? 네? 8이죠 8. 8입니까? 8이에요. 6하고 8. 그럼 여기 0이니까 이거 빼면 여기가 9가 되고 여기 오면 이게 몇 년이에요? 네? 6이 되죠. 이게 1이죠. 168년 지났어요. 그죠? 1798년부터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말세라는 말이 없었어요. 피우스 6세가 딱 죽으니까 아 이제 빈각이 끝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가리워서 핏빛같이 변하고 하는 성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니까 아 1798년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다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1844년에 처음에는 1843년 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844년 2월 21일 이 사이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쫙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1844년 10월 26일 날 오신다고 또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날짜 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다미성교에서 이장님 목사가 날짜 정했다고 우상당했잖아요. 교도소 갔다 왔죠. 네, 교도소 갔다 왔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 핍박이 있은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이때 만약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변하여 이 한 용인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렸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간 아까 며칠이라고 16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168년이라는 게 긴 것 같죠. 주의 날은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가 된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에 성취된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이 7일을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해야 되고
62주일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해야 되고 70년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밤새도록 해도 뭐 하겠지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성경에 다니엘 8장 14절 1247페이지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의 정결함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계의 역사는 곧 끝날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뭐 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청량이 역전이 아니고 서울 역전이 아니고 하늘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맨션 맨션을 다 지어놓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이 기다리는 날짜가 조금 길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오실 예수님 아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혀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귀한 하늘 가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면은 사람 연대가 BC 4년부터 AD 29년까지 사는 걸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 세반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쳐주는 게 맞죠? 사도 바울이 지시를 했죠. 지시를 쳐주는 게 맞는 거죠. 나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지. 사도 바울이 지시했죠. 아니 사도 바울이 지시했죠.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어딘데 지금?